한산해야 할 주택가가 사람들로 웅성거립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다세대 주택 입구를 막아섰는데요. 트럭 운전석은 찌그러지고 주택 담벼락은 무너졌습니다. 비탈길을 내려오던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주택을 향해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네, 요구주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지금 2층에서 내려오시던 할머니께서 그 덤프 트럭이 건물과 충돌하는 바람에 할머니께서는 조금의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 안에 있던 운전자, 요구주자 1명은 현재 차량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트럭은 까치산 공사 현장에서 짐을 가득 싣고 인근 중학교 후문을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트럭은 통제를 잃고 돌진하다 주택가 옹벽을 1차로 충격하고 2차로 주택을 덮쳤는데요.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원들은 서둘러 트럭 운전자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는데요. 다행히 운전석 문은 쉽게 열립니다. 잠시 후에 트럭 운전사가 차량을 빠져나오는데요. 갑작스런 사고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지만 큰 부상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집 밖에 나와 휴식을 취하던 70대 노인이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재 용량을 초과한 화물차가 도로를 달리다 주택가로 돌진한 아찔한 사고. 이처럼 과적 화물차는 도로 위에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 일직 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6명이 다치고 도로와 가드레일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과적 화물차. 허용된 무게 이상의 짐을 싣고 가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1톤 트럭이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또 다른 화물차가 앞서 있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도로 파손과 인명사고 등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적 차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적 차량의 단속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3만 건이 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차량이 싣고 가던 짐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낙화물로 인한 교통사고도 1년에 평균 50건가량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낙하물 사고는 뒤따른 차를 위협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위험합니다. 또한 과적 차량은 무게 중심이 높아 차량 전복의 가능성이 크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제동 길이가 길어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허용되는 적재량의 20%를 초과할 경우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바퀴에 전해지는 무게가 15톤이라면 승용차 39만 대가 지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연간 480km의 도로를 보수하면서 68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보수 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현행 도로법 54조는 총 중량이 40톤을 넘거나 높이 4.2m, 길이 19m, 너비 3m를 넘어서면 운행 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운행하는 특히 경사가 심한 곳에서 운행하는 공사 차량은 무척 위험합니다. 이번 사고를 방지하려면 차량 안전의 기본이 되는 브레이크나 타이어의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고 특히 화물차의 과적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재량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위에 흉기, 과적 적재 불량 화물차. 과적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북구 석관동의 한 쓰레기 하역장. 구조대원들이 청소차 적재함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청소차를 수리하던 50대 정비기사가 적재함 아래에 끼인 것입니다. 쓰레기 하역장이었는데요. 하역장에 가서 확인해 본 바 그 요구조자가 쓰레기 차 상부에 있는
그 유압 장비에 머리를 심하게 깔린 채 누워서 요구조를 청소차 자동 하역 유압 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적재함 아래로 들어간 사고자. 하지만 갑자기 유압 장치가 풀리면서 머리가 청소차 하부에 끼이게 된 상황인데요. 119 구조대가 유압 장비를 이용해 사고자 구조에 나섭니다. 육중한 철근 사이로 보이는 것은 사고자의 두 다리뿐. 하지만 그는 미동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어 구조대원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기만 하는데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대원들은 사고자를 조심스럽게 청소차 밖으로 꺼냅니다. 상반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고자는 두개골 한 몰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산업 현장의 경우 이러한 끼임이나 감김, 깔림으로 인한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고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부상이나 자칫 생명을 잃는 사고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까지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산업재해자 6만 9,066명 중 감김이나 끼임으로 1만 1,756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감김이나 끼임에 의한 사고를 당한 셈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해였는데요. 항상 그 재해는 어느 곳에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그 장비에 사람의 손이라든지 신체 일부가 종종 껴서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김, 끼임, 재해는 주로 회전하는 설비나 기계 사이에 몸이나 옷이 감기면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회전 중인 기계, 설비 등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덮개나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는 반드시 운전 정지 상태에서 해야 하고 전원 버튼 위에는 안전 덮개를 덮어둡니다. 또한 안전대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정해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으로 된 장갑이나 또는 통이 넓은 바지 등을 착용했을 때는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갑이라든지 통이 넓은 바지를 착용하실 때는 밴드 작업을 하셔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산업재해. 현장에서 안전수칙만 꼼꼼히 지킨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